누가 무당할래? 무당을 해야 된다. 누가 무당할래? 냈다. 냈다.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그지? 어? 마스크 벗어봐봐. 근데 야, 넷 중에 누구 하나는 이거 해야 돼. 진짜 누가 할래야 누구든지 좋아. 유력한 후보 1번 이모, 2번 밑에, 3번 아드님. 여기에 있잖아. 어? 너 안 죽으면 내가 죽게 생기는 그런 집안이야. 너 안 죽으면 내가 죽고, 서바이벌 알죠? 내가 안 죽이면 어? 누가 날 죽여. 그런 집안이야. 완전 심판이고 오징어 게임인가 뭐 그거구만 완전. 어? 야, 어떡하냐? 뭐 아니면 도야. 할머니가 해줄 얘기 그거밖에 없대. 누가 할 거냐? 이 조화 속을 어떻게 할 거야?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맞지? 대답해요. 이 힘든 속에 있잖아. 50렙까지 여기 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되는지, 어? 그 힘든 것들을, 어? 같이 울어줘야 될지. 근데 판단이 안 서. 멍청해서. 일단, 기준님이 너무너무 멍청하고, 그지? 맞잖아? 대주님도 그렇고. 여기 둘이 붙어가지고 있을 상황들이 아니야. 그래요? 대답해야지. 네. 그런 상황들이 아닌데 벌써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어? 적재적시에 오셨네, 또. 내년 수 넘어가도 다시 와. 이거 끝나지 않는 거야. 여기 완전 벌전이 에워쌌어. 신에서 굉장히 노예에 있는 상태고. 섣불리 누구 하나 잡아가지도 않으면서 성복도 주지 않지, 그치? 어? 빚도 응? 빚도 그럼. 어떡할 건데? 조근조근 여기 죽거든? 사람들이? 한 방에 안 가고? 조근조근 조금씩 조금씩 있잖아. 피를 말려. 내 말 맞잖아. 근데 정신도 크게 없어 보여, 이모. 정신 없지? 어. 판단을 하는 게 좋아. 빨리빨리. 더 힘들어지기 전에. 신을 받아야 된다. 응. 어떤 조화 속으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는지를 나한테 점을 보고 가서 집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그럼 답이 나와.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도 알겠고 다 뭐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누가 할래야. 빚이 엄청 많아가지고 빚이 갚아지느냐? 절대 안 갚아지지. 안 갚아져? 어, 안 갚아지지. 당연하지. 네. 귀신 거니까. 귀신 거라서 안 갚아지는데 여기에 귀신이 있잖아. 들어찬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같이 산다, 살아. 우리는 이런 집안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 평범한 사람들이 있지. 이런데 보면은 진짜 소름끼쳐, 그제? 근데 거기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귀신인지, 내가 산인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모가 더 소름끼치는 거야. 더 무서워, 이모가. 이모 쳐다보고 있는데 막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아. 열이 나서. 질러내고 뭐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될 모양이니까 판단을 잘 하는 게 좋아. 어?
인간이 발버둥 쳐봤자 있지? 네. 되질 않아. 반은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지? 지금 포기, 반은 이미 포기 넘어섰잖아. 어? 아무것도 안 되잖아. 하려고 하는 그 용기나 패기조차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이거든? 내가 이모를 봤을 때? 그리고 정신이 반 이상 없어. 그지? 어? 오늘 사람들 참 답 없는 사람들 많이 온다. 내가 이모 사주팔자를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 그게 문제인 거야. 아주 나하고 찰떡궁합이라는 얘기는 뭔지 알아? 어? 이렇게 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춘다는 거는 있지? 우리 성수들이 용한 걸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을 어? 관찰할 수 있다는 건 무당이기 때문이거든, 당신이. 근데 나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건 잘 못했는데. 누가 이모가 안 돼? 내가 했잖아, 지금. 이모가 지금 그거까지 맞추면 진짜 무당이지. 무당이 내가 맞추고 있잖아.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랬으니까 그 답 없다. 여기 답 없어. 답 없어. 어, 여기 답 없어. 둘 중에 하나야. 네. 됐어. 끝이야. 다 봤어요.